안녕하세요. 주문식보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오늘 라방을 못했고 오후에 1시 반 이후에 라방을 했는데 또가심 종목들 살펴보면서 종배할만한거 있는 종목들 분석하고 또 그렇게 라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매매를 못했어요. 오전에 매매를 못했고 어, 좀 있다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미 증시가 간밤에 어, 전약 후강으로 어,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장부합으로 어,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은 반대예요. 어,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어, 기관들이 오후장에 들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 막판에 어, 하락을 하면서 어, 코스피는 어 약법이고 어 코스닥은 강법으로 끝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은 좀견조합니다 아무튼 어 지금 외국인들이 모처럼 지금 천억 넘게 지금 거래소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 선물에서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상태에 있고 어 지금 어차피 지금 박스 지금 갇혀 있는 어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주더라도 어좀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을 하셔야지. 어 물리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실적도 안받쳐주는 종목 물리면은, 약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 뭐, 전체적으로, 뭐, 흐름은 좋았습니다. 오전장에, 물론, 오전에, 어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매매를 못했고, 어제 들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그냥, 어 홀딩 하면서, 오후에, 라방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마감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뭐 하락종목 상승종목 별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하락종목이 좀 많지만 은 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모처럼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어, 한9 0 0 정도 있었는데 한 1000억 정도 넘기고 개인들은 여전히 어, 수급은 계속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 지금 이제 1,267원이 좀 넘었는데 어, 지금 1,300까지 좀갈 기세입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노동절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일 하고 이제 모레 쉬고 그런 상태예요. 시간시간마다 잘 활용을 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은, 지수 보시면은 아침에 좀 강하게 올랐다가 은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 여기 적산병 나오면서 이렇게 운봉 하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운봉 한개두개 개 정도 주고 또 다시 20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일단 3대 위로 잘 딛고 좀 올라섰는데 중요한 것은 파란 선 위로 좀 올라서야 지수든 주가든 좀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20일, 60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죠. 이런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번 반등 한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탁 쏩니다.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 소켓상, 지금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과일 구간에 들어와야,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골든 난다고 해서, 잠깐 올랐다가, 또 과일 구간이 있는 데서 맞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 단기, 어, 이평선들이 정별될 구간으로 지금 가고 들라고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탑은 어,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그래도 양봉이지만 60선 위에 지금 이제 안착하는 모습이고 어, 아무튼 61선을 올라타고 어, 5 1선 따라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21선 깨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고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저점이요 자리도 지금 깨지 않고 여전히 어,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지는 그런 형국을 좀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추세 여기 추세선 위로 좀 올라서고 파란 점선 위에 올라으면 조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여기 240 선이나 지수상 222일 선뭐 그런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간다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박스권 내지 행보를 하면서, 코시탐탐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6 0일선이 고개를 드는 순간에, 어, 거의 위로 올라타면은, 어,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잘 지켜보세요. 이 보시면 되고, 오늘 종목은, 음, 뭐 삼성전자 오늘 여전히 지 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전에도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21선은 올라오고, 어, 몸통 몸에 달라붙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바람개비 패턴 보이면서 토끼기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어, 그런 모습 나왔는데 장후반에 아쉽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21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5일선이 21선 올라서는 어, 골든크로스 나면은 어, 그런 상태에서 캔들이 5일선 타고 갑니다. 5일선 타고 갔다가 어느 시점에 6 0일선 근처에 가면 다시 한번 거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21선 지지 받고 5일이 61일 골든크로스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초입 구간이라 그랬죠. 그리고 20일, 60일 골드 나는 자리가 2차 본격적인 상승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겹쳐가는 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봉우리를 작업을 해야 된다죠. 했 이게 저점이 되면은 꼭 봉우리를 만들고 그 봉우리를 돌파할 때 그런 자리가 5일 60일 골드 아니면은 20일 60일 골드 나누면서 부억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제 대한제당 상가 가고 어, 투캔들 먹으면 됐죠 뭐 아침에 시가에 걸어 놓고 어, 오전에 어,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가에 이제 걸어놓고, 어, 이거는 일단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기업은 어제 이제 수익 챙겨놓고 이 밑에서 종배에 다시 어, 들어가는 주고 있다가 아, 어제 들어가다가 약간 물렸습니다. 물린 상태에서 어, 오늘 강한 꼬리 먹으면서 강한 흐름을 갔습니다. 이 패턴 오늘 라방하면서 얘기했죠. 이런 패턴 잘 익혀두시라고 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니드도 어제, 어, 휙 내고, 여기 1080원, 어, 굉장히 강조한 요 1080원 위로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 나오니까, 이런 자리에서 종배해도 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내일이나 이제, 어, 하루 이틀 이제 좀 쉬었다가, 아, 좀 가파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물론 계속 양복 나올 수 있습니다. 한세개 나오면 한 다섯 개까지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은 한요 밑에까지, 1 0원대 있는 대로 다시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아니면 6 1선 있는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 나온 거죠. 이거는 어차피 뉴스 나왔습니다. 뭐 최대주주 어 대상으로 100억 정도 어 유증한다는뭐 그런 소식에 어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캔들이 딱어 라방 어 어저께 하면서 어 흐름이 어 여기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했죠. 어, 오늘도 뭐 강하게 흘러가고, 어, 새로 신규로 들어가신 분은 바로 들어가시면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텔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식 분할로 있기 때문에 1대5, 어, 거기 때문에 이게 한 5월 일까지좀 들고 있어야 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5대1 분할로 해서 뭐, 천주 들고 있으면은 5천주가량 들어오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일단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신 분은 뭐 수익 계속 나는 거고 떨어져도 어 이게 한뭐 5천원대로 내려오면은 어뭐 다시 만원대, 2만원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 주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주식수만 좀 늘어난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지표상 어 지금 과일 구간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보학은 오늘 좀 밀렸습니다. 추세 때 여기 가운데 중심 쪽을 돌파를 못하고, 물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하, 하단 추세 때를 이탈하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뭐 61선까지 아니면 이 22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려 세우고 상승하는 흐름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갈매기 모양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요런 자리 5천원대까지는 갈수 있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일선 건설이 오전에 매매를 못해서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죠. 어, 오늘 아침에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 순간에 잘라야 되는데 어,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21선도 이탈을 하고 그래서 좀저 밑에 61선이나 200선 어, 그런 자리까지 밀,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음봉 나오면은 종가상 음봉 나오면 은싹 털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시 밑에서 어 여기 이탈하면 나왔다가 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기다리는 모습 보이고 어안 그러면 은 여기 있는 저점 자리 있죠. 오늘 라방에서 설명 드렸지만 요 저점 자리만 내려와서 이런 자리 어 지지 받고 올라 서면 은 다시 추세 때 위로 올라가면 다시 또 매매 진행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5,380원 요 자리 위로 있어야 흐름이 좋아집니다. 거그 위로 계속 찔렀는데 어 안착을 못하고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거래량 나오면 다시 반동 충분히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일단 이탈하면 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장 후반에 우진 들어가자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진 들어갔습니다. 우진, 요 추세 때, 추세 때 있는, 세다다 지어져 버렸네요. 어. 아무튼, 요 추세 때, 요 추세 때, 요 추세 때, 요 안에 매수 구간이라 했죠. 요 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진입을 하면은 어느 수익 났죠. 뭐들어가면 수익 났고, 그 다음에 이 추세 때 하단을 이탈을 하면은 손실 나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수익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리에서, 매수 구간이 있다에요 자리에서는 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그런 모습 보이고 오늘 강하게 좀 거리랑 나오면서 꼬리 어전 신고가 자리 어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꼬리먹으러 올라가는지 꼬리목 못 올라가고 뭐 그렇게 갭을 떠서 이렇게 움직이든가 어 머리 위에서 있으면 거리랑 탁 줄이고 어 이런 모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 토끼게 만들면서 상승 흐름 보이면 뭐 12,300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고 보죠. 여기 지금 계속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두들기면 다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돌파하는 어, 순간이 오, 오기 때문에 어, 좀잘 보면서 어, 종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 충분히 12,300원 위까지 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찌르기 때문에 어, 운이 나쁘면은 이 추세 때 깨고 내려가면은 뭐 밑에 또 장기 추세선이 있어요. 이거는 단기, 단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좀 밑에 이런 만원 라운드 피겨자리에서 분명히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로 와두면 밑에서 다시 만원 근처에서 잡으시면 되고 여기를 돌파하면 은 추세 때 위로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12,300원까지 목표를 될것 같아요. 매매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간에서 지금 보시면 은 오늘도 어... 원정 관련주는 계속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서 보시라 했죠. 어, 한신 기계가 다시 대장으로 나서고, 뭐, 서정 기전, 뭐, 보성 파워텍,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 아무튼, 정책주 관련주는 계속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정책주 관련주에 대해서도, 어, 수급, 수급인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적도 받쳐주고, 어, 다음 분기에, 어, 충분히 실적이 예상되는, 뭐, 그런 종목들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라방을 오전에 못했는데 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잊어먹어요. 아이고 또 가리지도 않았네요. <laughs> 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대동기계, 소니드, 비스텔, 어, 지금 우진, 오늘 종배, 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종배 들어갔습니다. 바이오 요것도 종배 들어갔는데 이거 설명을 안 했네요. 바이오에는 계속 여기서 상한가 여기서 수익 냈죠. 그리고 다시 눌러주고 어, 있는 상태에서 어, 우리가 이제 급등 패턴 그런 거를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은 일단 어, 상한가를 만들고 몸통에 달랐든가 이렇게 위에 있든가 아무튼 뭐 그런 패턴 보이고 어, 거리랑 쫙 줄이고 이렇게 토끼기 나오는 자리에서 급등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면 패턴 두 번째로 간다 그랬죠. 어, 이렇게 단봉을 두개 줍니다. 단봉 두개 주는데 어, 그, 거기서도 이렇게 튀지 못하면은,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뭐라 했어요? 고점 찍은 자리에서, 5일 자리에서 매매를 하죠 5일 자리에서. 4일, 5일, 4일, 5일 자리에서, 어 매매하시는데, 매매하시, 5일선 탈 때, 5일선 탈 때, 연속 양봉이 나오는 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어 오늘 종단종한번 들어갔는데, 어, 내일 꼬리 모으러 갈지, 여기 위로 갈지, 밑으로 지금 식가, 지금 거기 걸쳐있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와면 뭐 다시 또 어, 이탈하면 다시 나왔다가 이런 자리에 기다려서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 되고요 어. 일단 우진, 우진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뭐 원정 관련주로 해서 일단 어, 갭은 뜰것 같은데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뜨지 않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흐름은 일단 찍고 내려왔고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리 이제 성보학이 어좀 오늘 밀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심 위로 돌파하지는 못하고 거기 근처에서 막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끊어버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 자리예요. 다 했나요? 일성건설은 어차피 오늘 오전은 못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단 그냥 들고 있다가 내일 세선 깨지면은 일단 뭐 버려야 되겠죠. 뭐다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대동기업이 기어가 상가를 갔습니다. 요거는뭐 계속 얘기했습니다. 패턴 나온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그런 종목들 해인이나. 흥국 이런 종목 잘 보라 했는데 1월 날 올린 영상에 어 이번 주에 좀 상승할 만한 종목 어 관심 종목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수산중호 뭐다 올랐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뭐다 올랐어요. 요런걸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현대건설기계도 잘 올랐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위에 막고 다시 좀 눌러주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잘 보세요. 배동금속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은 뭐 어, 종목 잘선택했으면 수익 충분히 날수 있는 그런 장이었으니까 뭐 내일도 파이팅 하셔서 수익들 꼭 챙기시길 바라고 어, 미 증시가 오늘 뭐 어떻게 흘러요 하러... 지금 저거는 오르고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 인터넷 문쳐고 일단은 선물은 지금 음 아까까지 올랐는데 어제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네요. 다시 좀 내려왔네요. 선물이.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선물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어, 다시 밑으로 좀내려왔습니다 내일 뭐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이제 간밤에 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항상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후원해 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